저 혹시 그 슬라이드 다들 잘 보이실까요?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은 제목이고요. 기존에 현재 데이터 셋들이 이제 클래스 간의 데이터 개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로스로는 훈련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발표하고자 하는 이 논문에서는 Effective Number of Sampled이라는 이 데피니션을 정의를 해서 좀더 향상된 성능을 도모를 하게 되었고요. 본 논문은 이제 CBPR 2019에서 이제 제안된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하자고 하면은 앞서 말했듯이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는 데이터셋 안에서 모든 클래스 간의 데이터의 개수가 동일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대부분 상황은 대부분 그렇지 않고 이제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습니다. 즉 소수의 데이터 클래스들은 대량의 데이터 샘플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카테고리는 소수의 이그잼플만을 갖고 있어서 클래스 간의 데이터 개수에 이제 불균형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셋을 일반적인 트레이닝 방법으로 모델을 훈련시킬 경우에는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방향이 되겠고요. 롱테일 데이터셋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뭐 페이스 데이터셋 안에서도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고 뭐 플레이스 아니면은 뭐 생물 종에 대한 데이터셋 그리고 액션에 대한 데이터셋 등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러한 불균형한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과거에 어떤 메서드들이 있었냐라고 살펴보면요. 먼저 큰 카테고리로는 이제 리샘플링이라는 메서드가 있었습니다. 이 리샘플링도 이제 세부적으로 언더샘플링과 오버샘플링 이두 가지 메서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헤드 클래스 이제 데이터 샘플이 많은 클래스들을 이제 헤드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테일 클래스는 이제 데이터 샘플이 적은 클래스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 샘플링이라는 것은 헤드 클래스의 데이터 개수를 대부분 뭔가 일부 제거를 해서 테일 클래스의 개수와 동일하게 이제 맞춰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메소드의 문제점은 당연히 눈치채셨겠지만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 제거된 부분이 있게 되면은 데이터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 만약에 이 제거된 데이터 파트의 중요한 키 데이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키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당연히 나타날 거고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언더 샘플링은 그렇게 좋은 성능을 보장하지 못하고 반대로 오버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테일 클래스의 데이터를 반복을 해서 그냥 불려주게 됩니다. 그 불려주는 만큼은 이제 헤드 클래스만큼 이제 불려주게 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데이터를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트레이닝 학습 시간이 이제 느려지고 이제 오버피팅이 손쉽게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샘플링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리샘플링 메서드 대신 이제 리웨이팅이라는 메서드들이 이제 좀어많 주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웨이팅 메서드라고 함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예를 들자면은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경우에 이 WC 웨이팅 파라미터가 없었습니다. 그냥 YC 로그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브 곱하기 이제 프리딕션 값에 이제 로그를 취해줌으로써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해줬다고 하면은
이 리웨이팅 메소드는 그 앞서 말한 텀 앞에 클래스 와이즈 웨이팅 그 파라미터를 이제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 웨이트 파라미터 웨이팅 밸류를 어떻게 설정했냐고 하면은 클래스 안에 있는 데이터 샘플들의 인버스 형태로. 그래서 여기서 보통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인버스 프리퀀시 형태로 이제 이 웨이트 값을 취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인버스 프리퀀시 형태로 취해줘도 좀 문제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데요. 이 좌측 하단에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웨이팅 펑션이 없는 상태로 그 모델을 훈련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셋이 좀더 많은 이제 헤드 클래스 쪽에 유리하게 그 네트워크가 훈련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하게 되면은 테일 쪽으로 좀 치우쳐지게 돼서 이그 테일 클래스들에 대해서 이제 훈련이 그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되고 인버스 프리퀀시 웨이트를 추가한 형태로 이 모델을 훈련시켰을 경우에는 이 빨간색 선처럼 약간 그 헤드 클래스 쪽으로 불리하게 훈련이 치우쳐지게 됩니다. 훈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파란색 선처럼 어느 한쪽이 이제 불리하지 않고 이제 양쪽 다 유리하게 그러니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파란색과 같은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하는 것이 본 페이퍼의 이제 방향이 되겠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리웨이팅 메소드들은 모든 데이터 샘플들을 다 그러니까 프리퀀시의 인버스를 갖고서 이제 웨이팅을 구했으니까 모든 데이터 샘플들을 다 고려 대상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모든 데이터 샘플이 아닌 이제 effective number of sample이라는 이 개념을 추가를 합니다. 즉, 앞서와 같이 inverse frequency의 개념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모든 데이터를 다 유효한 데이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효하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들의 개수만큼의 인버스를 웨이트로 그 로스 웨이트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펙티브 넘버 오브 샘플이 어떤 얘기인지 이제 더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제안한 이펙티브 넘버 오브 샘플스 갖고서 웨이트 리웨이팅을 로스 리웨이팅을 하니까 좀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 로스를 이제 소프트맥스, 시그모이드 그리고 포칼로스 이세 가지 로스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고 이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메소드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은 메소드를 이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저자들이 정의를 해놓은 몇 가지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단에 이제 가정을 준게 있는데 각각의 데이터 샘플을 싱글 포인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몰 네이버링 리전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동그란 하나의 점이 아니라 이제 동그란 약간 작은 원 형태로 데이터 샘플을 아니, 각각의 데이터 샘플을 이제 표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데피니션을 전제를 이제 좀 깔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각 클래스의 이제 피처 스페이스를 이제 S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이제 점선으로 표현된 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피처 스페이스의 볼륨을 이제 라지 n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지 n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이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데이터 샘플은 마이크로폰에서 자꾸 노이즈가 생기는데 한번 좀 확인 좀 해봐요. 예. 다시 말씀. 네, 잠시만요.
혹시 지금은 괜찮으실까요? 아, 많이 낮았어요. 아, 많이 네. 낮았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 데피니션을 다시 보면은 이각 클래스에 대한 이제 피처 스페이스를 다음과 같이 이제 점선으로 된 스페이스 S, 캐피탈 S라고 이제 칭하고 있고, 이제 피처 스페이스의 볼륨을 이제 N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각각의 샘플 이 원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각각의 샘플들을 이제 유닛 볼륨, 그러니까 볼륨이 이제 원 1로 보고 있고, 다른 데이터 샘플들과 이제 오버랩 될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빨간색 박스에도 친 것처럼 친 얘기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샘플링을 한 클래스 안에서 많은 데이터를 샘플링 하면은 이 피처 스페이스를 더잘 커버를 할수 있는 거는 좀 당연한 얘기입니다. 허나 어느 정도 이제 이 피처 스페이스를 커버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피처 스페이스 안에서 뭔가 그 유의미한 정보를 찾는 것이 좀 약간 어려워진다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표현하는 말로는 이제 마지널 베니핏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앞서 했던 얘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동그란 원이 하나 있을 때 지금 오른쪽에 어느 정도 이제 꽉찬 상태에서 이 동그란 점을 하나 채우려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과 이제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이빈 공간을 채워주는 데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펙티브하다고 이제 좀 보기에는 뭐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데이터가 트레이닝에 이제 유효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펙티브니스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모든 데이터가 이펙티브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펙티브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피처 스페이스의 볼륨이 n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클래스에 대한 이제 유니크 프로토타입이라고도 이 논문들이 칭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좀 매, 제, 이제 저도 좀 약간은 좀 와닿지는 않은 부분인데 이 얘기는 뒤에 이제 실험 부분에서 저자들이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이 이제 유니크 프로토타입의 개수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피니션은 이와 같았고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전제에서 네. 지금 어떤 클래스를 표현해 주시는 피처 스페이스가 저렇게 있는데 저 네. 피처에서 어떤 특정 샘플이 아니라 저 전체 스페이스를 표현할 수 있는 네네. 표현하려고 하면은 중복되지 않은 피처들이 뽑혀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예. 그게 맞나요, 일단? 그러니까 피처를 그러니까 한 클래스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를 뽑아서 그 피처 스페이스 안에서 매핑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중복되는 게 그러니까 좀 오버랩이 되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오버랩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둘을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데이터랑 B라는 데이터가 그 오버랩이 됐다고 하면은 이두그 데이터 샘플의 이제 카운팅을 그러니까 이펙티브 샘플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때는 이두 개가 사실상 하나 오버랩이 돼서 하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effective sample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개수가 하나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verlap이 되면은 사실상 그냥 같은 데이터로 좀 간주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 S라는 영역을 네네. 중복되지 않게 다 네네. 칠할 수 있는 피처의 수를 effective number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네 그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 이후 네. 이후에 또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면 네 뒤에서는 이제 effective number를 어떻게 구하는지랑 네, 좀 약간 좀 추상적인 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지금 한 클래스 저 S를 네네 S를 다 아우를 수 있는 effective number는 저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개념 맞을 것 같은데 저 클래스가 여러 개 존재를 하게 되면은 네네 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게 이펙티브 하지만은 않잖아요. 사실 이게 클래스마다 좀 다르게 보기는 봐야 되는데 일단 좀 개념 설명을 위해서 클래스 하나만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했었지만요.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펙티브 넘버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네네. 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LDA나 아니면 서포트 퍼포먼스나 네네. 생각을 해보더라도 네네. 만약에 클래스 두 개가 있으면은 네네. 두 개를 대표 그냥 쉽게 생각해서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서로 네네.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유리하지 네네. 저 영역을 다 커버를 한다고 해서 이펙티브 하지만은 않잖아요. 아까 맨 처음 네. 그림에서도 어떤 네. A라는 클래스랑 B라는 클래스들이 네네를 대표해 줄 수 있는 네네 그런 특징들을 뽑아내고 그러니까 액티브 피처라는 네네. 걸 뽑아내고 그것들 간에 네네 디스턴스가 멀어지게 한다든지 하려고 할 텐데 지금 네네. 여기서는 하나의 클래스일 때는 저 의미가 네네. 맞을 것 같은데 서로 다른 클래스가 존재를 하면은 예예. 요 전제가 지금 저 이펙티브라는 네네. 개념이 맞는지를 약간 혼동이 좀 가는 것 같아서 근데 그 LDA 그러니까 이 논문과 LDA 메소드와의 좀 차이라고 제가 지금 좀 생각을 해보면요. LDA 같은 경우에는 그 피처,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을 러닝하는 메소드잖아요.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 자체를 이제 러닝하는 메소드라고 하면은 지금 이 발표하고 있는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그런 관점보다는 클래스, 특정 클래스의 그 커버리지가 주어졌을 때 주어져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 커버리지 데이터 그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그 그냥 스페이스 안에 이제 맵핑을 시켰다고 했을 때 그냥 그 데이터 안에서 이제 오버랩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과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논문 자체가요. 네네. 네, 뒤에 또 얘기가 나올 테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앞서 말한 이제 데피니션을 가지고서 이 저자들이 이제 이펙티브 넘버를 어떻게 구했고 그래서 그 구한 것을 이제 입증을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저자들이 입증한 방식을 이제 수학 균학법으로 그러니까 인덕션 메서드로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그 effective number라고 이제 이 n이라고 이제 표현된
이게 이제 effective number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초록색 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1-베타분의 1-베타엔승 형태로 표현을 해줬고요. 여기서 이제 베타는 또 이제 m분의 m-1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증명하고자 해서 이 두 가지 수식을 이제 인덕션 메소드로 이제 입증을 했고요. n이 1일 때 좀 당연한 얘기지만 그 데이터 샘플을 하나를 이제 뽑게 되면은 당연히 effective number 그거는 이제 당연히 effective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1일 때 이제 당연히 1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이제 성립이 되고요. 좀 제너럴 이제 그 아래에서는 n이 1보다 클 때 제너럴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람이 어떻게 접근을 했냐고 하면은 현재 상태는 이제 small n이라고 하고 그 이전에 n-1개의 데이터 샘플 여기서 이제 small n의 의미가 현재까지 이제 샘플링한 개수를 의미합니다. 현재까지 n small n개의 데이터 샘플을 이제 취했다라고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현재 이제 n번째 데이터를 small n번째 데이터를 이제 샘플링을 할 건데 이게 effective한 샘플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n-1번째 데이터까지 샘플링을 했을 때 그 스페이스를 커버하고 있는 그 영역을 이 회색으로 이제 표현을 해줬고요. 내가 이제 n번째 데이터 샘플링을 했을 때 이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즉 오버랩이 되어 있을 확률을 이제 small p의 확률로 보고 있고요. 이 포함된 게 아니라 이 커버리지 바깥에 이제 매핑이 될 확률을 이제 1-p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분적으로 오버랩이 되는 경우는 사실 좀 고려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완전히 오버랩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오버랩이 되지 않았을 때 이 두 가지만 고려를 하고 있고 이 각각의 확률을 이제 p와 1-p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제로 1번 수식을 시작으로 이제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n번째 데이터를 샘플링을 했을 때 effective number는 내가 그 n-1번째 데이터를 샘플링할 때까지의 그 effective number effective number의 그 확률 즉 그 위의 수식 위의 가능성은 이제 오버랩이 된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오버랩이 되게 되면은 그 이전 타임 그러니까 n-1번째랑 n번째의 effective number가 사실상 이제 동일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수치를 가질 거기 때문에 p 곱하기 2n-1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랩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발생할 확률이 1-p고 effective number가 2n-1에서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2n-1+1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전개해서 우측과 같이 이제 열리게 되고요. 그 아래 수식으로 이제 2번 수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2n-1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다 베타로 표현해 주고 그러니까 베타로 이제 표현을 해 주고 이것을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2번 수식 끝과 같이 전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너럴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 수식이 이제 성립한다는 것에 이제 입증이 되어서 이 녹색 수식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이 effective number의 정의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전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베타가 이제 과연 성립을 하는지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것도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녹색 수식이 이제 성립을 했고 이 녹색 수식을 이제 전개를 시작을 해서 이제 풀어 나가다 보니까 이제 베타가 n분의 n-1이 성립되는 것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고로 이
저자가 이제 가정한 이 effective number EM과 이제 베타 이 두 값이 성립하는 것을 볼 수가 증명을 해서 이제 성립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뭐 effective EN이 effective number라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이 베타가 어떤 의미를 갖는 수식인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추상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저도 머리로는 좀 알겠는데 그렇게 깊게 와닿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먼저 좀 극단적으로 이제 베타가 0일 때랑 1일 때랑 그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타 같은 경우는 n분의 n-1 형태로 그러니까 베타가 n분의 n-1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때 베타가 이제 0이다 하면은 n이 1입니다. 그러니까 n이 이제 그 피처 스페이스의 볼륨을 의미하고 있었는데 베타가 이제 작아지게 되면은 그 피처 스페이스의 볼륨을 이제 작게 만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좌측 하단 그림에서 이 피처 스페이스가 이제 데이터 샘플만큼의 이제 크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정 클래스 안에서 이제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항상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이펙티브 넘버가 이제 항상 1일 거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고 이 베타 값은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은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도 다 똑같은 베타 값을 정의하게 되기 베타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가 다 이만한 피처 스페이스의 볼륨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클래스들이 다 effective number가 1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장 흔히 사용하는 그 유니폼한 그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을 로스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하늘색과 같은 형태로 나타낸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베타가 점점 커져서 1로 이제 수렴을 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N이 이제 거의 무한대로 이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에는 이 피처 스페이스가 무수히 커지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저자가 정의하기로는 effective number가 EN이 이제 사실상 N이랑 똑같다. 즉,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다 effective하다라고 이제 간주를 이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그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인버스 프리퀀시랑 이제 똑같은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우측 그림을 보면은 베타가 이제 0.9999 거의 1로 수렴하는 상황이 이 보라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샘플과 이 클래스 밸런스 텀이 이제 거의 그 인버스 프리퀀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가 하는 역할이 이 피처 스페이스의 그 볼륨 n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이제 얘기했던 얘기 중에 그 N이 이제 유니크 프로토타입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베타를 이제 키우게 되면은 그 클래스를 이제 표현하는 유니크 프로토타입이 이제 더 많아진다라는 이제 생각을 또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소드가 이제 어떻게 활용되냐고 하면은 이 부분 이제부터 좀 간단하게 되는데요. 이 로스 텀 앞에 이제 레이블 이제 Y인 경우에 이 로스 텀 앞에 그 레이블 Y에 대한 그 effective number 분의 1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inverse frequency 메소드에서 그 프리퀀시가 아닌 이펙티브 넘버를 이제 리버스를 시켰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고 이 제안한 메소드에서의 그 장점은
모델 어그너스틱하고 이제 로스 어그너스틱한 그런 메소드여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이 저자들은 그 소프트맥스, 시그모이드, 포칼로스 이세 가지 로스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이제 소프트맥스와 시그모이드는 좀 다들 이제 흔하신 거라고 흔하기 때문에 굳이 언급은 안 해드려도 될것 같고, 다만 이 기존의 그 소프트맥스만 봤을 때 이제 소프트맥스 텀이 이제 로그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로그 앞에 그 effective number of inverse가 이제 추가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컬 로스의 역할은 이제 좀 간략하게만 좀 차이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시그모이드 펑션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 앞에 그 1-PIT 텀이 있습니다. 즉, 이 텀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1-PIT 텀이 하는 역할이 타겟 클래스에 대해서 확률이 이제 낮게 잡혔을 때, 그러니까 즉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못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보정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이제 로스를 좀더 높게 잡아갈 수 있도록 약간 보정해주는 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세 가지 로스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 다섯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시파10이랑 시파100. 이두 가지 데이터셋을 했는데, 원래 이두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그런 데이터셋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두 데이터셋을 약간 임밸런스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우측 그림을 보고 좀 그냥 대략적인 내용만 이제 전달을 드리자면요. 이 우측 상단에 이제 다섯 개 숫자가 보일 거고, 이 다섯 개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임밸런스 팩터입니다. 그리고 이 임밸런스 팩터가 높을수록 헤드 클래스와 이제 테일 클래스 간의 임밸런스가 이제 더 심한 그런 경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파 데이터셋들에 대해서는 이 다섯 가지 임밸런스 팩터를 가지고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셋들 간에 디스트리뷰션은 이 앞서 그 롱테일 디스트리뷰션과 같은 이제 형태를 띠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험을 한게 iNaturalist 2017과 2018이두 데이터셋, 그리고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 iNaturalist 데이터셋 같은 경우 임밸런스 정도가 좀 굉장히 심한 데이터셋이고,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뭐 임밸런스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어느 정도 약간 좀 있는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뒤에 실험 내용 중에 좀 언급될 부분이어서 미리 언급을 좀 드리고 가자면요. 시파10과 이제 시파100 같은 경우에는 좀 아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시파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 10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클래스 10개들이 좀 약간 큰,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들 간에 좀 약간 그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카테고리들 위주여서 좀 약간 코스 그레인드 데이터셋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시파 100 같은 경우에는 20개의 슈퍼 클래스 안에 100개의 클래스를 이제 추렸다 보니까 일부 클래스 간에는 약간 그 유사도가 좀 높은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파 100 같은 경우에는 좀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에러 레이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파 10과 이제 시파 100에 대해서 임밸런스 레시오가 200, 150, 20, 11일 때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이 위에 다섯 개의 수치는 그 클래스 밸런스 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유니폼하게 카테고리별로 클래스별로 유니폼하게 로스를 매겼을 때 뽑은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에 나타내어 있는 이 수치 클래스 밸런스들 옆에 나타낸 이 로스들이
이 에러 레시오가 그 제한한 방법으로 에러 레이트를 뽑았을 때 결과입니다. 물론 이 저자도 모든 메소드 이 다섯 가지 로스에 대해서 다 실험을 해봤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성능이 잘 나온 한 가지만 아래에 적어놨고요.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제 클래스 밸런스드 로스를 사용을 했을 때 클래스 밸런스드 로스를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성능이 다 향상이 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딱히 언급 드릴 거는 없어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이 베타 값을 조절을 했을 때 지금 앞서 말했듯이 이제 베타 값이 그 피처 스페이스의 이제 볼륨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데이터 셋이 그 파라미터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고 이 베타 값을 키울수록 그 피처 스페이스 볼륨을 이제 더 확장 더 키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n이 커진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n이 의미하는 바가 클래스 안에 그 유니크 프로토타입의 개수라고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베타를 키우게 되면 이제 클래스 안에 유니크 프로토타입도 이제 커진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CPAP 이 위치 좌측 상단에 있는 값은 이제 CPAP10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베타 값을 증가시켰을 때 에러 레이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그림인데 베타를 이제 점점 키울 베타를 키울수록 에러 레이트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그림 같은 경우에는 CPAP100에 대해서 베타 값을 키웠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보니까 이 CPAP100 같은 경우에는 이 베타 값을 무작정 늘리면은 성능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성능이 더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PAP100 같은 경우에는 베타 값을 이제 좀 적절히 유지해야 되는 적절히 유지해야 되는 그런 성향을 이제 띄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결과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은 그 앞서 말했듯이 이제 CPAP10 같은 경우에는 코스 그레인드 데이터셋이고 이 CPAP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니크 프로토타입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베타 값을 키워서 이 유니크 프로토타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n의 값을 키울수록 이제 성능을 높이는데 유용했지만 이 CPAP100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 셋이기 때문에 유니크 프로토타입의 개수가 그렇게 많이 가질 수가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타 값을 무작정 늘려서 유니크 프로토타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주는 것보다 이제 적정선을 유지해서 유니크 프로토타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수를 좀 제한을 두는 것이 CPAP100, 즉 그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셋에는 그게 더 좋았다라고 이 페이퍼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두 가지 그림은 그 베타에 따라서 베타 값에 따라서 그 이펙티브 그 넘버 오브 그 이펙티브 넘버의 개수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딱히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릴 거는 없고 이제 베타가 1에 가까워질수록 인버스 프리퀀시 그러니까 넘버 오브 샘플 수만큼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이제 CPAP10이랑 CPAP100 이 두 가지 스몰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거였고 이제 라지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자면은 이 첫 번째 그룹이 그 클래스 밸런스 로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결과고 그 아래 두 가지 그룹은 클래스 밸런스 로스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또 이 가운데 그룹이랑 맨 밑에 그룹의 차이점은 인풋 사이즈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위에 두 개의 그룹을 살펴봤을 때 iNaturalist 두 가지 데이터셋이나 아니면 이미지넷 데이터셋이든 간에 모두 다
클래스 밸런서 로스를 사용함으로써 성능이 개선이 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트레이닝 커브를 이제 좀 보자면은 사실 여기서도 좀 그렇게 할 말은 없고요. 그 에포크가 이제 60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파란색과 이제 주황색 커브가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말씀드리자면은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소프트 맥스를 가지고서 이제 로스를 구했을 때, 그러니까 밸런싱을 해주는 웨이트 없이 트레이닝을 했을 때의 그 로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주황색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 밸런스 로스를 활용한 이제 포컬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넷 데이터나 아니면 iNaturalist 데이터셋이든 간에 에포크 60부터는 이 클래스 밸런스 로스를 사용을 했을 때 에러 레이트가 더 낮은 것을 이제 눈으로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페이퍼를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룬 그런 페이퍼였고 이것은 이제 클래스 밸런스 로스를 정의하는데 그 리웨이팅 메소드로 이펙티브 넘버를 기반으로 이제 리웨이팅을 수행을 해줬고요. 그 앞서 이제 실험 결과에서 봤듯이 저자가 이제 제안한 클래스 밸런스 로스가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이제 입증을 하였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네. 내용이 이제 아주 그 논리적으로 네네 잘 전개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사실 뭐 실험을 해도 예 뭔가 좀 생각을 해도 이제 실험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이슈 같은 거를 이제 잘 표현을 하고 제시를 했네요. 그런 방법 같은 거를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바로 앞에 그 effective number 네. 그 weight를 갖다가 예. 앞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건지 단순히. 네네. 그 지금 여기에서 그 우리가 사실은 뭐 이 클래스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봤을 때 예. 그 헤드 부분이 저기 뭐 몇 개 정도 되고 뭐 테일 부분이 몇 개 정도 되고 이런 것도 사실 네네. 따지지 않고 그냥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일반적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네네. 이 샘플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클래스가 이제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그 네.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것도 우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단 말이지. 그냥 브루트 포스로 그냥 하고 네. 전혀 웨이트 같은 것도 이제 고려하지도 않고 하는데 예.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할 것이 할 수가 네. 있을까가 이제 첫 번째 우리 네. 질문이고요. 그 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그 웨이트를 이제 디파인을 할 때, 네. 네. 그 아까 그 저기 그 발륨에 대한 그림이 있었죠. 네. 샘플이 하나 네. 있어요. 여기에서 예. 그 여기에서 그 전제는 네. 이제 그 샘플 하나에 네. 그 effective 그 뭐랄까 그 coverage area를 갖다 이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샘플에 대한 개수하고 그 네. 샘플의 클래스를 갖다가 뭐 하여간 설정을 하거나 표현할 때 우리가 네. 이제 뭘또 보냐면은 그 클래스의 그 중심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샘플의 개수를 갖다 카운트를 한단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확률을 구한단 말이지. 네. 지금 여기에서의 전제는 그 모든 확률이 디스트리뷰션이 그냥 n분의 1다 똑같이 유니폼으로 돼 있다. 그런 의도인 것 같거든. 그게 이제 좋은 어썸션일 수도 있고
그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확률을 갖다가 그렇죠? 어떤 그 클래스에 대해서 그 바운더리를 갖다 구한다 그러면 예. 보통 이제 그 이 뭐랄까 이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가 두 개라고 하면 이제 그 가우시안에 대한 그 바운더리를 갖다 찾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가우시안의 그 중심 부분이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샘플의 개수가 제일 많은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카운트를 해가지고 그 중심 부분을 찾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그 중심 부분이라는 게 사실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왜냐면 다 디스트리뷰션은 n분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유니폼으로 되어 있다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커버리지다 위치가 아니고 그 중심 부분이 아니고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가정을 그 정확하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그 저기 뭐 실험에 대한 결과를 보면은 그 에러 레이트 좀 뭐 하여간 디크리스가 되는 거는 그런 거는 같은데 그것도 이제 베이타에 대한 어떤 수치가 굉장히 작은 그런 경우에 차이가 그래도 또 있다라는 것도 좀 놀라울 정도인데 그 이 저희 데이터 그 실험을 한번 봐봐요. 예. 그 하여간 저기 그 베이타가 다 보면은 다 0.999서부터 0.999 이렇게 가지고서 그 차이는 별로 되진 않지만 하여간 그 에러레이트에 대한 어떤 개선도는 또 상당히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게 지금 하여간 우리가 또 시사하는 바는 뭔가 이제 수학적으로 좀 이제 또 생각도 하고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적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좋을지 딱 지정세 연구원이 좀 얘기 뭐 하나 간단한 거라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코드 이 방법을 적용해 보려고 한번 시도는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뭐 제가 PPT 안에는 뭐 증명도 있고 뭐 베타에 대한 추상적인 얘기도 많이 들어가 있었지만 사실 이게 기존 메소드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그냥 왜 이 그 로스 웨이트 그러니까 WC를 구하는 것만 이제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이 WC를 구하는 과정은 이제 코드 안에서는 또 그렇게 복잡하게 동작이 되지 않고 이제 딱 이 두 개의 수식만으로 구현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를 알고 이 두 가지 수식만을 활용해도 이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소드 자체를 이제 활용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만약에 느끼기에 좀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이 좀 롱테일인 것 같다 좀 불균형인 것 같다 하면은 이 메소드를 활용해서 한번 성능을 끌어올려보려는 이제 시도를 해봐도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도 많이 잡아먹지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논문에 추가하면 좀 더 학술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적용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여기 데뷔한 교수님 질문이 없으신가? 네, 질문 없습니다. 오케이, 뭐 질문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발표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